맞습니다. 오늘 그렇게 많이 안 더우니까 야외 쓰면 되겠다. 이런 자리에 써도 되겠네. 아몬드 밀크 라떼. 하이, 아몬드 밀크 라떼. 하이. 그란데 사이즈도 오네가이. 그란데, 하이. 하이, 호또 대 오네가이. 하이, 하이. 토르 대 오네가이. 토르 대, 하이. 그리고 아몬드 보호츠의 레시피 링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 라떼 오빠 따뜻한 거 시켰지? 그냥 아몬드 밀크. 걔는 많이 안 고파가지고 그냥 샌드위치 하나만 시켰어요. 아몬드 밀크. 오랜만에 온다 여기. 되게 좋은 애가. 오늘 카페 왜 왔냐면 그냥 리프레스도 할겸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집에 있으면은 자꾸 다른 해야 할 일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이제 10월달부터 지금 하는 그 에스테이랑 관련이 있는 일로 해가지고 또 하게 된 일이 있는데 이번 연도 한 3, 4월쯤이었나? 그 에스테 오픈 하자마자 뷰티로 해가지고 K뷰티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한국은 국가자격증으로 하고 약간 그런 차이점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런 정보에 대한 그런 거에 관련된 학과도 있고 저 도쿄에 몇 군데 그런 곳들이 있는데 PPT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 한국의 피부 관리에 대한 거랑 뭐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뭐 뷰티템 같은 거? 수요가 있을까 해가지고 몇 군데 돌렸는데 가장 위치도 좋고 가장 제가 연관이 있겠다 싶었던 데에서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일본은 학기가 한국은 9월부터인데 일본은 10월 달부터거든요. 10월 학기부터 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대단한 이런 거를 뭐 한다기보다는 아직 일본에는 없는데 한국에는 있는 그런 뭐 STT 프로그램이나 미래에는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고 살아보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그런 한국에 대한 현지 정보들을 이제 알려주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처음에는 뭐 정규로 나가는 건 아니고 그냥 우선 10월 학기만 좀 시범처럼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됐어요. 일본어를 두 달 단 시간 안에 확 높이기는 힘들 테니까 그냥 그 수업 3시간짜리 수업이거든요. 3시간짜리 수업을 두 개에 맞춰서 하는데 그냥 줄줄줄 다 외우려고요. 어쨌든 저도 해보고 이 일이 되게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번 2학기는 6번 정도 나가는데 하루에 제가 맞는 수업이 두 과목이니까 12번 정도의 수업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저도 공부하는 단계지만 그런 것들 조금씩 배운 것들 좀 전달할 수 있는 이번 8월 9월은 조금 거기다가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8월달에 한국에 가서도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하고 중간중간 시간 내서 또 준비하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휴학 때부터 바쁘니까 이거 휴학을 해야 되나 벌써 생각을 했는데 하는 게 힘들더라도 좀 하는 게 제가 지금 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뭐 해보기로 했어요. 열심히 해야죠. 어제만 느끼는데 근데 약간 타블렛을 사는 약간 그런 느낌의 동네예요. 키라 아보나이. 키라 아보나이. 이거 밟으면 안 돼요? 이거 키라 아보나이. 키라 아보나이야. 조심해. 키로 밟았어 안 밟았어? 야, 조심해.
이거 뭐야 이거? 이건 손 죽는다. 우와. 우와. 3회상, 3회상. 카와나이. 1정만에. 카와나이. 일단 오키 거를 야매르 시간을 했어요. 모두 진짜 샤프 이렇다 뭐. 이제 올려놨자 이거. 너무 커. 다 애들 다 일로 온다. 어, 올려놔. 바이바이. 바이바이. 맞다네. 맞다네. 아. 맛있어. 맛있어? 응. 진짜 먹을 거야? 이거 따베. 도넛 먹을 거야? 도넛. 카베르? 먹고 싶어? 이거야. 옛날에 처음에 왔을 때도 공사 중이었는데 시부야입니다. 이게 싸이겠다 뭐네. 유네랑 타케? 마츠? 저 마츠? 네. 반대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녹초로 먹으면 녹차. 여기 노하르 거를 드릴게요. 잔도 히야시. 히야시. 노하르. 자주 오는데요? 오빠 나 되게 자주 오는데요? 이 모터는 이제 되게 예뻐요. 하늘에서 또 아름이 오지.
まだできました。1610円頂戴します。계기로 앞으로 여름이 끝날 때까지 절대 이렇게 돌아다닐 일은 없다 입니다. 너무 더워요. 벌써 원래 6월달에 동생 커플 놀러오기로 했는데 좀 바빠. 동생 커플 갑자기 바빠져가지고 못 오는 것도 못 오는 건데 여름에는 오지 말아라. 양산을 쓰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땀이 주룩주룩 납니다. 하나 골라봐, 하나. 지금 엄청 많아. 여기 있어. 토마토, 하스. 삼촌 고맙습니다, 해. 삼촌 고맙습니다. 구역서 가면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없어요. 이번에도 도장이 오가 잘 안 돼가지고 도장만 들어왔어. 동키호테 이렇게 도장 만들 수 있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지? 이거는? 스마일. 이걸로 했어요. 어제. 저는 이 고구마가 더 좋아하는데 오빠 이걸 좋아해가지고 이거. 왜냐면 제가 사보고 싶었던 그 동키호테 되게 인기템이었던 고구마 스프리드 샀어요. 도장 만드는 동안. 완성? 도장이 10분 만에 완성이 됐어요. 다시 구역소 갑니다. 왜요?